살다 보면 알게 돼.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저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여기 와서 키 죽었어. 방구리 가수님 하도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도 오늘 아침에 KBS에서 섭외 들어왔어요. 태수형 불렀다고. 아니 굿모닝 대한민국? 거기서
뭐 이주영 작가님과 전화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태수 형 제가 잘 불렀나 봐요. 이제 배우는 중인데 나훈아 가수님의 그 스페셜 그걸 하신대요. 그래서 잠깐 태수 형 좀 쓸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거 쓰셔도 괜찮은데 현장에서 제가 나가서 부르면 더 잘할 수 있다고 KBS 초청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이 참나 태수 형 딱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불러봤는데 그게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봐요. 걸쭉한 목소리로 하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아 잘 돼가지고 KBS 나가서 태수 형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쵸? 아침마당하고 사진사람으로 쓰는 이야기 방송 두 번 타고 나서 그 이후로 방송이 안 들어오네. 방송이 안 방송이 또 들어오겠죠, 그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KBS, MBC에서 막 초청할 날이 있을 것 같아. 자, 옹이 갑니다. 자, 형님 감사합니다. 저 박수 주시면서 같이
노래 박수 치고 싶어도 박자를 어디서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박수를 못 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들 좋아하는 많은 노래로 다시 한번 갈게요.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즐거움 두 배,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오늘 진짜 날씨가 많이 춥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안 추워요, 그쵸? 내일은 훨 춥다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추우세요? 추우세요? 그렇게 보일러 들어있는 데 있는데? 뭐, 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그쪽은 보일러 켜서 그쪽에 앉으면 되는데, 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꿔주신 주식이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춥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분이 안 좋다가도 이상하게 돈만 쳐다보고 기분이 좋으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 봐. 속물. 자연인이 그치요? 사람이 하기는 돈 때문에 죽고 살아, 그치요? 아니야. 맞아요.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할게요. 자, 조약돌 사랑 한번 갑니다.
기운이 사그러들질 않아. 아니 그 뭐 먹어서 그러냐더니 삼 먹어서 그때 삼. 홍삼. 홍삼. 인삼. 인삼. 산삼. 또 산삼.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그래서 하도 기운이 좋아서 뭐 먹냐고 그랬더니 프로폴리스를 집중적으로 먹고 염증에 좋다고. 맞아. 프로폴리스 먹고 인삼 먹고 산삼 먹고. 왜냐면 저기 집구석이 저기 그 어디지? 금산에서 인삼 가게거든. 인삼 가게. 가게 있는 사람 다 주워 먹은 거 기분이 기운이 없었어요. 어우 그 이거 북치면 힘드시고 장부터 막 여기서 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것도 괜찮은데 북치면 또 이건 왜 해 이거는 지금. 아침마다 뭐 기분이 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치요? 어.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 아침인데 많이 들어오셨네. 우리 현주님 그리고 해화달님 어저께 후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거사님 오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올빼미님도 오시고 빵크 미소입니다. 우리 거사님 어서오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실 수 있으실라나? 모르겠네. 은근히 기다려진다니까? 아 못 오신대요. 방송을 꺼야 오지. 네? 방송을 꺼야 돼. 자 청춘아 어디 갔니? 한번 가도록 할게요. 내 청춘 들려라. 좋은 날. 거기가 좀 이상해요?
거기가 좀 이상해. 우리 양재희 단장님 아시죠? 저기 충청도에서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인물. 저기 보령시 대천 거기에서 대천해적장에서 늘 공연단 이끌고 공연하시는 우리 양재희 단장님. 그리고 아주 막 우리 원로예요. 우리 갑설이 중에서 원로. 나이는 이제 나이는 몇 살 안 됐는데 나이는 이제 뭐 32살?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원로예요. 원로. 굉장히 경력자시고 음성 품마축제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가수 활동으로 지금 왕성하게 또 품바임에 가수 활동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노래가 있어요. 저기 기분 좋은 날.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그냥 작사 작곡은 잘 모르겠고 자 기분 좋은 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키를 안 맞춰서
조금만 고치면 되겠죠? 중간만 좋아졌어. 우리 식구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쵸? 나한테 한번 신나게 한번 후르테려보자. 한번 패보자. 왜냐면 북소리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죠. 어머나, 노래 몇 곡에 이렇게 그지 몰라고 떼거지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참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 힘든 세상에, 그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우리 사실인 것 같아. 빨리 코로나가 불러가서 우리 이제 마스크 떼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편한 좋은 세상이, 옛날처럼 좋은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은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박소리들 이거 북장구 두들기는 거 이거 기원제 코로나 퇴치 기원제. 우리 이 품바 페스티벌 의미가 힘내라 대구. 우리 대구 분들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상심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박소리들 보시면서 얼마나 기특해요. 힘내라. 우리들 지구들도 지금 굶어죽게 생겼어. 다 힘들어 죽었는데 와서 그래도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누군가한테 빛이 되고 자 이렇게 와서 쪼들기고 뒤럭 여성 팔지만 이게 다 기원자라니까, 기원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보다도 최고로 좋아요, 그치요? 좋은 마인드 갖고 오늘도 행복하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내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원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식구들 다 난타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 자, 가자! 큐! 아유, 쎄대기 빠져줬네. 우리 엿먹였어요? 우리 박구나, 여기 우리 팬분들은 박구나 단장님 노래인 거 다 알아요. 우리 한 번 더 할까? 아, 그럼 들어오시오. 오늘 우리 단장님 좀 오늘 보내자. 일찍 잠들게 좀 보내자. 어저께는 술 먹고, 어저께는 홍콩 갔잖아, 술 먹고. 죄송합니다. 단장님 안 계신 줄 알고. 한 번 더 해요, 힘들어도. 왜냐면 한 번은 정감이 또 없네. 한 번 더 갈게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여기 훈마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라셨나보다. 놀라셔서 박수 좀 주시고. 대신, 이거 한 번 더 하고. 우리 의무가 뭐라고요? 본분이 뭐라고? 옆하는 사람들이에요. 옆할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하고 옆하라도 되겠죠?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옆하면 싸가졌다 그래요. 다 싸가졌어 뭐요, 그치? 그래도 정감 이렇게 두 번은 하고 여섯 팔아야지. 옆 하나씩 팔아주실 거죠? 자, 옆팔아준다.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두 번 시작. 하나 둘. 다 치셨어. 그러면 어차피 만장일치가 됐으니까 지금 팔고 시작하자. 어차피 이래주세요.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번 하라고요. 우리도 두들기고. 한 번 더. 아니야, 그렇게 가면 또 불러. 왜냐면 우리가 두들기는 동안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가거든. 분명히 뭔가 사실 생각 없으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간다 그래도 노동법 36조 26항에도 구속 10년 시키지 않아. 절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딱 끝났는데 앉아 계시잖아. 그래도 착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여기다 하나 팔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냥 들고 나갈게요. 아셨죠? 요거 보시면서 주머니에다 돈 살살 이렇게 만 원짜리 하나 들고 계세요. 아셨죠? 자, 한 번 더 갑니다. 오케이 하셨다. 오케이, 가자.
자, 여, 만 원씩 꺼낸다, 실시. 자, 허!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신데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 다 드셨지? 여 드신 분들 손 들어봐요. 여 드신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은 안 드셨어? 안 드셔서 돈을 안 갖고 오셨구나. 저분들한테 우리 그냥 드려. 돈 안 갖고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드려. 어차피 세상은 뭐 배려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서로 상생관계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또 우리가 도와주고 언니가 또 돈이 많을 때 우리 옷도 또 하나 팔아주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돈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막 드려도 괜찮아. 그래서 자, 지금부터 네, 노래 한번 또 신나게 가버리도록 할게요. 자, 지푸라기 갑니다. 자, 많이 지금 잘 들으라고 계십니까? 아, 이 노래 좋아요. 우승권님 감사합니다.
알았구나. 난 이 노래 이렇게 모르셔도 다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더니 끝나니까 우리 노래 하시네. 아이고 이리 들으세요. 이리 들으셔. 이쪽 오셔. 그쪽이 왜냐면 남의 집 구석에 똥구멍 대고 있으면 장사가 안 돼요. 장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리 들어오셔. 예, 여기 잠깐 여유있게 좀 쉬었다가 뭐 그렇게 바빠. 집에 가도 딱히 할 일도 없을 거면서. 아다리님과 뺑티도 왔어요. 아유. 감사해요.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뭐를 해도 이렇게 잘 어울리냐. 감사합니다. 저기 짝꿍은 안 나오세요? 짝꿍 아직도 자고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주셔. 아까도 주시고 이따가 또 주실 거면 지금 한꺼번에 다 주시던가. 그냥 하는 소리지. 아유 내가 무슨 별로 낮잠이 있지. 맨날 이렇게 나는 그냥 어째 이렇게 삥뜯는 인생이니까 물러갔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도 힘이 나고. 봉생마중 불부이지기면 화초양심 애생일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치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니? 못하지. 그치요?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저한테는 보약입니다. 보약. 보약과 같은 존재. 그죠? 이 보약은 누군가한테 좋은 기운을 줘요. 그치요?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이 보약이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기운을.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공연하는 역시마를 바람도 들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박수 많이 주시고 이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여기는 참 분위기가 이상하게 막 공연하면 이렇게 야한 소리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서워서 요즘에는 이 각설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풍자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해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좀 익살 좀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조심스러워. 내가 소유산에서 아버지한테 분위기 좋고 느낌은 오냐 준비는 됐냐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하고 60대는 육갑 들고 놀고 있고 70대는 세워놓으면 돈을 줍고 80대는 발벌들도 90대는 구석으로 숨고 이랬다가 마주 뒤지는 줄 알았네. 진짜 이게 해학적이고 우리 인생 뿌리잖아요. 누구나 90대 돼서 건강하게 뭐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 사는 과정 인생 뿌리라는 건데 이런 걸 갖고 야단치시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별스럽지 않은 것도 웃음으로 넘겨도 될 거를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괜히 댓글 거는 거지. 근데 혹시 각설이들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더라도 그냥 웃음으로 승화하시고 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가끔은 때리는 반말도 뭐 언니 오빠가 억하신 적 있어 사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 제가 반말해도 이해하시고 알겠지? 누구들 알겠냐? 뭐 이게 각설이만 이게 TV에도 안 나오는 공연이거든. 이런 공연은 TV에서 봤어요? 못 봤지? 그치요? 못 봤죠? 여러분이 진짜 멋있다. 안경이 어쩜 이렇게 안경만 보여요? 마스크 쓰시고 안경 다 가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서 본 남자 같은데. 나 미안한데 이거 안경만 살짝 한번 올려볼까요? 안 돼요. 어디서 본 거 같은데. 혹시 독수리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수리님 같은데. 독수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멋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아, 안경을 저렇게 썼는데도 예쁜데 벗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쵸? 오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손님 대접을 안 해드렸네? 손님 대접. 가만있어. 이리 줘봐. 이런 거. 이런 거 애끼지 말고 드려. 애끼지 말고. 이거 바구니 좀 저쪽에 다섯만 갖다 놔봐요. 이런 거 애끼지 말고 드려. 이런 거 애꼈다 뭐 하려고 그래. 받으시면. 이거는 여섯 공짜예요. 여기 오신 손님들께 여섯 공짜. 근데 여기부터 호치케스는 돈 주고 사야 되거든. 호치케스값 만 원만 주세요. 호치케스값. 호치케스 이 케이스는 무료야. 근데 호치케스는 돈 주고 또 사야 돼. 어머나. 어머 진짜 오라버니 진짜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틀니 전용으로 나온 건데 그것도 이빨 아프시다면 제가 이거 아주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빨이 안 달라붙고 드세요. 그것도 줘. 오빠도 하나? 오빠는 하나만 가져. 가만있어. 아이고. 우리 언니. 아이고. 속상할 뻔했네. 속상할 뻔했어. 왜? 사셨어. 언니도 여 다 먹었지? 여 다 먹었어. 그렇지요. 이 본분을 잊으면 안 되거든. 봐봐. 나는 이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2만 원 벌었는데 여기다 좀 놔봐요. 여기다가. 왜냐면 세수님하고 또 대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자 소풍 같은 인생 한번 갑니다. 박수 치시면서 소풍 건듯이 즐겁게. 자, 박수. 자, 박수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자,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일이든 이일저일 간섭하지 말아라. 3. 혼자는 외로운 시대입니다. 3, 4, 5 몰려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정답 많이 나눠라. 4. 무슨 일이든 사생 결단을 내지 말아라. 5. 오기로 살지 말아라. 6. 육체적인 스킨십을 많이 해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그죠? 그죠? 7. 인생에 있어서 70%만 만족하고 살아라. 다 만족하면 어떤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100%, 90% 만족해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사람이 열심히 살게 되거든. 70%만 만족하고 살아. 8. 팔팔하게.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10은 단 내 인생에서 10%는 남한테 양보를 해라. 이렇게 살면 정말 최고로 좋은 삶을 살다 가실 것 같아. 그치요? 지금부터 네 일도 하지 마. 엄마들도 일도 하지 마. 젊었을 때 많이 고생했지? 새끼들 다 키웠고. 나도 지금 새끼들 다 컸는데 왜 이지라고 맨날 물러갔어. 네? 강사리 때리치고 강사로 나갈까? 예, 네, 강사로. 이거 강사로 몇 번 와달라고 이건 했는데 제가 학력이 딸려가지고, 학력이. 예, 네, 대학교는 나왔는데 유학을 안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학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강사리 때리치면 유학 다녀와서 강사로 좀 뜰 생각이에요. 맨 강사 가가지고 나 그런 얘기. 아까 얘기한 거. 씻고 닦고 들어간다. 씻고 닦고 들어간다. 근데 이 각설이 하다 보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죠. 그죠?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야. 근데 이 김장할 땐 무엇을 넣어야 맛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젓갈 넣어야지 최고 맛있어요. 그죠? 젓갈은 몇 월 달에 나는지 최고로 맛있을까 생각해보니까 1월 달에는 어리굴젓, 2월엔 명랑젓, 3월엔 멸치젓, 4월엔 낙지젓, 5월엔 꼴뚜기젓, 6월엔 육젓이 맛있고, 7월은 왜? 밴댕이젓은 4월달이요. 내가 이 젓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음악을 넣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시구시구 들어가요. 천 시구시구 들어가요. 영심아 첫타령 들어갑니다. 1월에 나는 젖은 오리굴젓, 2월에 나는 젖은 명란젓, 3월에 나는 젖은 낙지 꿀뚜기젓, 4월에 나는 젖은 밴댕이젓, 5월에 나는 젖은 호젓이 맛있고, 6월에 나는 젖은 육젓이 맛있고, 7월에 나는 젖은 자아젓, 자아젓이 맛이 좋아요. 8월은 금옥이라서 젖이 안 나옵니다. 요럴 때는 무슨 젖이냐. 세상에서 최고 예쁜 마누라젓. 쭉쭉 빵빵한 마누라젓. 마누라젓이 맛이 좋아요. 9월은 추젓이 맛있고, 10월은 대야젓이 맛있고, 12월은 석화굴젓, 12월은 동백과젓. 이젓 다 먹어보고, 요젓 다 먹어봐도, 세상에서 최고 예쁜 우리 엄마젓, 내가 먹고 자란 우리 엄마젓.